제가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그 국정농단 때 판사님들을 한 100여 명 수사했잖아요. 네, 네, 이 네. 윤석열 특검, 네. 한동훈 특검이. 그때 한 판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검사가 쫙 그 PPT까지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진 것 같더래요. 느낌이. 저도 이 영장을 받아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영장 청구서만 아, 보면은 정말로 아, 이런 죄네. 이렇게 이 상황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야. 네. 참. 그리고 그걸로 사실상 판사를 네.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검사가 여러 명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고 자료를 막 잔뜩 내가지고 마치 근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정말 사법 독립의 줏대와 철학을 가지고 검사들이 이렇게 함부로 영장 청구하고 정치 공작적 수사하는 거 제동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래서 인권과 정의의 보루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 그리고 네. 나는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얼마나 검사 중심의 사고인 건지 예를 들어서 관련 피의자가 제 지금 먹고살문제연구소에 한 젊은 30대 한 직원이 있었는데 거의 막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이렇게 아이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네.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압박을 하는 사람들 아니 체크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 예를 들어서 뭐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제주가관을 넘어서 이런 거를 다 증거 인멸로 이렇게 폭넓게 하면서 검사들이 증거 인멸로 무슨 기소제도 있습니까? 없죠. 네네네. 오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그동안 자기들도 컴퓨터 다 폼에다 핸드폰 버리고 네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아니 한동훈 장관은 아예 핸드폰 비번 안 가르치고 맞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네네. 달려드는 정진웅 검사. 정진웅 검사. 네네. 몸싸움까지 몸싸움까지하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을 오히려 고소해서 맞습니다. 기소까지 했잖아요. 네네. 적반하장으로 그래놓고 네네. 지금 와서 우리 뭐 조금만 어찌면 뭐 증거 인멸한다라고 영장 청구하는 게 나는 좀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지금 증거 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비번을 네. 공개 안 하면서 네. 거기에 네. 불법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말대로 떳떳하다면 공개해봐라 이 사람아. 어디서 함부로 아니, 말을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네. 300 몇 번 카톡 메시지를 네. 공개해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근데 그렇게 300 몇 번을 카톡 온 사람들 명품 사건을 지금 모르고 예, 있다는 그러니까. 거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겁니까? 이게 지금 언론 주요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한 건 맞지만 그래서 JTBC 머니 계속 보도가 돼서 사람 다 알았는데 아 몰랐다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정적으로 물어보지 마라 하고 아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그걸 끝났다고 봅니다. 어디서 감히 이재명 대표나 송일 대표한테는 입만 열면 마치 단군인의 희대의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명예훼손과 모욕과 조롱을 일삼는 자가 진짜 정말 삼척돈으로 하는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명품 뇌물 받은 사람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는 이 비열한 겁쟁이, 저열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자가 법무장관이라고 근데 국민 세금으로 전국 출장 다니면서 팬사인 하나 자행하고 있고 출장 끝나면 바로 복귀해야 되는 규정 어기고 3시간이나 연기를 하고 그 얼마 되진 않았겠지만 그 기차 취소하고 다시 끊을 때 수술 며칠 말씀하거든요.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런 자가 어디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윤석열한테 받은 돈 봉투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개하라고 저는 강하게 앞으로 운동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윤석열 성격상 중앙지검장 대검청장할 때 엄청 썼는데 그렇죠? 특활비를 네. 제가 지금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네. 되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오랫동안 했으니까 자기가 최고 신복이고 자기 발 잘 때는 한동훈한테 봉투를 안 줬을 리가 없습니다. 연말하고 명절 때. 말 대답 못 하잖아요.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집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언론들에서나 야당에서나. 예, 뭐 이야기 여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송 대표님 네. 국민들께서. 그 판사 출신인 친형님이 변호사로도 합류했다고 그러시고 또 여러 뜻 있는 변호사님들도 합류했다고 들었는데 그 그냥 자세한 게 아니고 그래도 변호사들이 많이 지금 네, 적극적으로 제대로 변론 하고 있는 분 혹시라도 영장에 발부될 걱정되는 분들이 변호사 누구냐라고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도 변호사입니다. 예, 예. 자기 변호도 가능하시죠. 예. 어둠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네 분, 다섯 분. 예.
뭐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되게 미안하죠 사실. 네, 아무튼 뭐 잘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월요일 날 출석할 때도 기자회견 하시고 출석 아무래도 또 영장 재판 받으실 때. 영장 재판 받을 때는 기자회견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예, 네, 이제 네, 법원에서 네, 적, 법원에 진술을.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 되는데 미리 말하고 가는 것이 판사님에 대한 애의도 아니고. 네. 아, 그래서 그 기자님들이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10일 날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는 간략하게만 예, 말씀드리고. 아, 11일이네요. 11일 월요일. 예, 예. 월요일 날 네, 오전 10시 네. 319호실 예. 예, 서울 중앙지법에 거기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그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 또 안 되면 뭐 안 된 대로 아무튼 저는 뭐 마음을 비우고 저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게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모든 국민들이 대우면 그럴 겁니다만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올 때까지 온몸을 던져 어디에 있든지 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대표님 그 네. 지금 사실 이제 별건의 별건으로 와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생긴 저는 뭐 사실 돈봉투 사건이라는 말도 한동훈이 그 왜곡해서 쓰기도 싫습니다. 그냥 뭐 수고비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네. 그거 말고 지금 사실 그건 맨 뒤로 빠져 있고 그게 마치 국기문란이나 된 것처럼 이원석이도 떠들고 한동훈도 떠들었는데 그 의원들 모욕 주고 네, 네. 여기 니네들 다 공부 많이 하면서 어디서 명단까지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네. 그런 짓을 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응구소 후원금을 이게 네. 이게 더 중한 범죄로 지금 둔갑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그 싱크탱크는 진짜 무슨 일을 했고 누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소액 후원도 있고 조금 큰 금액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단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예. 그다음에 대부분 세미나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연구비로 쓴 걸 아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건 예, 예. 100% 제가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원래 공부를 좋아하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고 제가 인천시장 때도 인천발전연구원을 운영해 봤더니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정범구 독일 대사님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었던 우리 박선원 그 국정원 1차장을 해외 담당 차장 했던 분이죠.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런 뭔가 좀 브루킹스 같은 그런 것을 지향해서 싱크탱크를 시작해 보자 그렇게 시작했고 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나 또 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균형 발전 문제 또 1.5도시 이런 그다음에 뭐 동남권 신공항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아무튼 정책 발제를 많이 했어요. 뭐 입법 활동에도 많이 반영을 했고 충실한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막사에는 예, 그리고 이제 목산에 들어온 금액이 지출된 거는 뭐 저가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가져간 것도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뭐 제가 목사님 고문이지만 거기서 무슨 꽃 하나 무슨 화 하나 보낸 거 없습니다. 목사님 비용으로. 예. 목사님 지금도 멀쩡하게 제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거 수사 때문에 제대로 지금은 이제 고통을 예,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8년 됐죠. 지금 예, 8년. 급조하고 그걸로 불법 정치하고 통로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자가 물어봤나 보던데요. 그렇게. 예. 예. 아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혹시 이거를 껍데기로 여기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뒤로 빼가지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 뭘 썼느냐 아니면 뭐 정치 활동에 무슨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별건 수라고 지적하니까 이랬잖아요. 이분들이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돈봉투 살포했다는 그 금원 출처가 어디냐 이걸 조사하려고 먹사인을 수사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김영권인가요? 그분이 5천만 원을 우리 전 보좌관 박용수한테 전달해서 했다고 이미 다 드러났고 네. 또 시인했고 지금 재판 받아서 구속까지 됐잖아요. 목사는 아무 상관없네. 네, 엊그저께 이제 석방 이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만 이미 출처가 다 확인된 거잖아. 그런데 네. 왜 목사연을 계속하냐고 그야말로 별건임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198조 4항의 별건 수사이다. 예. 또 이거를 판사님한테도 호소할 생각입니다. 예. 정 대표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또 기자들이 뭐 이제 국민들 중 일부도 오해하신 분도 있으니까 휴대전화 뭐 초기화해서 제출했다 뭐 이걸로 계속 증거인멸 시도다 공유하는데 초기화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핸드폰은 제가 프랑스 갈 때 예. 바꿨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한 프랑스 핸드폰을 쓰고 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딱 일주일 됐잖아요. 예. 일주일 내 핸드폰을 어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 구입한 네. 일주일 된 핸드폰, 그 비번까지 알켜서 제출했어요. 그것을 초기화했다는 식으로 지금 네. 외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